이익잉여금은 교재 몇 페이지 펴주시면 되시냐면요. 14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아홉 번째 챕터 자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업무적인 얘기들 조금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수업했던 부분, 우리 회계 순환 과정 마지막 수업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가 발생이 되면 분기라는 걸 하고 회계상의 거래만 인식하셔서, 그리고 그 분기할 때 내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그리고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발생했는지를 무엇하시라? 인식하셔라. 그리고 그 옆에 화폐 가치를 측정해서 기록을 하시는 거죠. 그게 분기였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장부에 무엇할 거예요? 전기가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총계정관장에 모두 다 전기된 정보는 학계전액 시산표에 모일 것이다. 그게 기중에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사이클이다. 그리고 나서 12월 31일까지 학계전액 시산표에 다 반영이 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 하겠다? 결산이라는 걸 시작한다. 그래서 결산하기 전에 작성된 우리 무슨 부분? 모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모여 있는 표를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한다고 했고, 수정 전 시산표라고 불렀었죠. 그럼 그거 가지고 결산이 끝나면, 그러면 결산을 우리가 분기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었던 정보를 우리 결산 시점에 요건에 맞춰서 뭔가 고치는 부분 또는 추가하는 부분, 그걸 우리가 결산 수정 분기한다라고 했었죠.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학계전액 시산표는 수정 후 시산표로 바뀌고, 그리고 재무제표로 넘어간다. 프로그램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따지면 그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려면 장부를 마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 장부 마감은 반드시 무슨 계정 과목부터 장부 마감을 해라. 수익과 비용에 해당되는 손익계산서 계정부터 먼저 마감해라.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수익이 더 크면 이익이라고 정리가 되고, 반대로 비용이 더 크면 손실이라고 정리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모아서 정리시키는 계정 과목, 그것 때문에 등장하는 게 손익 계정 과목이었죠. 또는 모은다라는 것 때문에 집합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왜냐면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뭐가 나오지 않아, 여러분? 우리 단기 얼마를 벌어서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 결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여기서 다시 등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의 수업은 거기서 했던 거 다시 끄집어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자. 다만 프로그램에 가면 좋은 게 무엇이다. 이 부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에 가면 프로그램 메뉴에 전표 추가라는 버튼이 있다. 그걸 누르면 그 분계를 모두 다 자동으로 해줘요. 근데 이게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는 항상 확인하는 습관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재무제표 마지막 서류인 재무상태표에 가면 잉여금이 맞지 않다라는 오류가 계속 떠요. 그러면 전기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에 대한 부분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시고, 결산 수정 분기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심각할 때는 결산 수정 분기 모두 다 삭제하고 다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익잉여금 쪽 수업에서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가면 저희가 결산이 끝나지면 한 번쯤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검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크게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익잉여금 앞에서 자본의 분류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법정적립금이 있고, 임의적립금이 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지선다 문제를 풀때 1, 2, 3, 4에 뭔가 설명을 할때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무엇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만 법정적립금은 우리 이익준비금과 기타 법정적립금이 있고, 임의적립금은 회사 임의 규정이니까 어떤 계정 과목에 이름이 들어오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등장하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익잉여금 무엇도 배우셔야 될까요? 처분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들어가는 과정 중에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무슨 부분? 손익에 의해서 마감하는 부분을 저희는 한번더 점검하자는 거예요. 하고 가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141페이지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쭉 보시면 되세요. 교재 같은 경우는 143페이지까지가 잉여금 쪽 얘기입니다. 자, 이익잉여금 또는 누구는 결손금은 우리가 실제 교육을 할 때는요, 이익난 회사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익난 회사라는 얘기는 손익계산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수익이 더 크다.
그러면 뭐가 나와죠, 여러분? 나는 단기에 얼마를 벌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가 발생했다?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수익과 누구를 비용을 비교해서 누가 클 수도 있다? 쓴 돈이 더클 수도 있어요. 비용이 더클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에 벌어들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돈을 회사에 더 많이 갖다 놓은 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순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우리 어느 부분에 이익을 모아놓는 이익, 잉여금에 뭐가 될 것이다. 누적되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회사는 현재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 손실은 우리가 결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손. 그럼 그 부분도 여러분 모아놓는 계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둘다다 같은 성격으로 보는 건 맞아요. 다만 이익잉여금은 자본을 무엇하는 성격일까요? 우리 증가시키는 성격이죠. 그래서 플러스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자본을 깎아먹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이너스의 성격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처리 뭐가 있을 것이다. 결손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지금 이익잉여금만 썼다라면 미처리는 쓰지 않고요. 그냥 결손금이라고 쓰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결손금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다. 근데 회사가 계속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회사가 이익 났다, 손실 났다, 이익 났다, 손실 났다 섞일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섞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초창기 회사 때는, 초창기 사업을 할 때는 손실이 났다가, 그다음부터는 뭐가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익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작년에는 손실이었지만, 우리 드디어 이제 이익으로 돌아섰어.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손실 났던 부분을 이익으로 메꾼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같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다 뭐로 가고 있다? 일단 다 이익으로 놓고 보자. 그래야 배당도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로 주로 간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는 이란 부분은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익 계산서에서 나와져 있는 손익이 이 자리에 모인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일 거고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보고된 손익은 당기 순손익. 자, 그럼 여러분 뭐 기억나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론하고 전산하고 같이 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 진도상으로. 그러면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준 서류가 있었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면 단기에 벌어들인 단기 순손익이 모여지죠, 여러분. 그래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또 무슨 부분? 나 과거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모아놨던 걸 무엇할 수 있다. 이번에 쓰겠다고 가져다가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입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자본 항목에서 무엇한 거? 이입된 거. 이거는 여러분 과거에 대변에 뭐라고 써놨었다. 내가 지금 이익잉여금에, 여러분, 이익잉여금은 실제 크게 나누면 뭐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적립금도 있고, 임의적립금도 있고, 아직 쓰지 않은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익잉여금에 벌써 쓴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을 가져다가 무엇 하겠다? 나 이번에 쓸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입이에요. 그럼 이 대변에 있었던 부분이 어느 변으로 와서 차변으로 와서 이입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대변에 있었던 거 이입한다라면 어느 변으로 보낸다? 우리 차변으로 이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쓰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이입이고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넘겨받은 돈에 자본에서 이입된 부분에 무엇을 합계를 내셔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당기순손익은 단순히 올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무엇한 거? 넘겨받은 거다 더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요 부분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당기에 벌어들인 것까지 모두 다 이제 합산을 시킬 거예요. 저는 그냥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온 겁니다라는 것 때문에 당기순손익을 써드렸지만, 그래서 요 합계 금액에서 주주한테 주는 배당은 무엇 하셔야 된다? 빼야 되겠죠, 여러분. 이돈 가져다 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무엇도 있다. 자본금으로 전입하기도 한다. 여러분, 전입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었던 이익잉여금을 어디로 나는 자본금으로 보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이익, 저 잉자만 쓸게요. 잉여금을 정리시키고 대변에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행위.
그래서 대변에는 자본금이 나오는, 아니, 이럴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우리 가능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입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앞에서 여러분 자본조정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본조정은 언젠가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잉여금하고 무엇할 것이다? 아, 이 상각할 것이다. 없앨 것이다. 그럼 차변에 잉여금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상대편 대변은 자본조정에 있었던 누구랑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랑 상각하겠다. 이거 잠시 보여드렸죠, 여러분? 다만, 이론상으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뭐로 넣으셔라? 2월 이익잉여금을 넣으셔라. 이런 표현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차감하고 남겨져 있는 잔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모두 다 보여져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냥 빚난이에요. 했을 때만 표시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다만 회사가 현재 결손 상태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신에 미처리 결손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표처럼 보여드리면, 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크게 나누면 사내에 모여 있느냐, 유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갖고 있는 거, 묶어 놓은 거, 그게 유보예요. 근데 유출이라고 하는 건 밖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내에 무엇되어 있다,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내에 유보가 있고요. 밖으로 내보냅니다라고 하는 유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부분은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대표적인 사내 유보이다. 그럼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이번에 얼마 적립할게요라고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이익잉여금을 무엇하였다?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익잉여금을 무엇하였다? 썼다. 근데 쓰겠다라고 했는데 어디로 적립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밖으로 나간 건 아니고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 5년 뒤에 공장 건물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공장 부지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신축 자금이 필요하다. 그럼 이익이 났을 때다 배당으로 쓰지 말고 그돈 중에 일부를 떼서 적립을 좀 해놓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는 부분이 다른 쪽으로 위치가 바뀌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대부분 유보예요. 그래서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으로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 거. 그러면 나는 처분을 했다 안 했다?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과거에 무엇한 거, 처분한 게 모여 있는 자리. 그래서 기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처분이 된 거고요. 근데 우리는 잉여금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쓰진 않는다겠죠? 그러면 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런 부분은 뭐라고 얘기한다? 아직 처분하지 않은 잉여금.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우리 무엇으로 정리하셔야 된다? 우리 375번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상에서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공표되는 재무제표를 출력했을 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를 찍히지 않는다겠어요. 모두 다 미처분을 찍힌다. 다만 프로그램상에서만 375번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사회 유출은 자,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무엇한 것이다. 이건 여러분 처분한 거예요. 이 부분은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무엇하겠다? 배당 주겠다고 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무슨 배당? 현금 배당. 나는 무슨 배당? 주식 배당. 그래서 처분에 의해서 결정본 배당금.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익잉여금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느냐, 밖으로 나갔느냐. 밖으로 나간 게 배당이고요.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적립금과 아직 처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적립금으로 갖고 있는 건 무엇이다? 기처분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처분해서 갖고 있는 돈들이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면 앞에서 이익잉여금 여러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렇게 있었고요.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은 주주들한테 주면서 정의가 끝나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장부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처분 결의가 끝나서 돈이 나가면 모두 다 0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는 이익준비금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죠. 자, 이익준비금은 대표적인 법정 적립금입니다. 자, 법정 적립금이라고 하는 건 상법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적립해야 되는 적립금. 그러니까 상장회사들은 이거 반드시 준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수업에 오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저희 배당 준 적이 있는데 이익준비금 회계 처리한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일단 물어보죠.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거의 대부분 그 질문하신 분들이 비상장이에요. 상장인 계신 분이 그것도 모르고 했다? 그럼 정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비상장이신 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법의 제한을 잘안 받으니까. 근데 적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익준비금은 얼마만큼 적립을 해야 되느냐? 자, 자본금의 1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그러면 회사의 자본금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5천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익준비금은 이 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예요. 그러면 이익준비금 얼마?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무슨 부분이 이루어지면 매기 결산 시 금전 배당이 있었다라면 그 금전 배당의 얼마?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무엇해라? 적립해라. 그럼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 적립하세요라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무슨 부분? 최대 얼마까지 적립한다? 2분의 1. 이게 최대 금액인 거예요, 여러분. 최대. 이게 최대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달하면 더 이상 적립 안 해도 돼요. 근데 최소 얼마는 우리 금전 배당에, 현금 배당에 10% 금액. 이게 최소 금액입니다. 아, 그러면 저 이번에 현금 배당 500 이루어졌는데요. 100만 원 적립했는데 문제 되나요? 문제 안 되죠, 여러분. 최소 10분의 1 이상인데, 그럼 500만 원에 우리 10분의 1의 금액, 10%이면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 적립한 건 문제가 안 되죠. 10분의 1 이상인 거니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써주는 시험 출제자들이 있어요. 무슨 부분? 자본금 2분의 1에는 아직 달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상관이 없다거나 아직 달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요건이 충족됐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최대 금액에 대한 금액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최소는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금전 배당 실수하지 마실 것. 우리가 배당을 실시한다라고 하시면 결산이 끝나고 주는 결산 배당. 이 결산을 우리가 연차 배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정기 배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이 끝나고 주는 이 결산 또는 연차 배당이 있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우리는 이익에 대한 중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관 내용이 있으시면, 여러분 중간 배당 내 맘대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걸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정관의 기재사항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는 정관 기재사항이 없으면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관은 수정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수정하시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이사회 의사록의 결정을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결산서가 안 나왔는데, 전년도 이익이 좀 남겨져 있는 게 있고, 또는 전전년부터 끌고 왔던 이익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맞춰서 배당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 배당 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중간 배당에서 지급했던 현금 배당, 결산 배당에서 지급했던 현금 배당이 있겠죠. 그럼 금전이라고 써드렸어요. 금전이라는 건 현금으로 주는 거, 주식은 안 들어와요. 주식 배당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배당과 결산 배당 때준 현금 배당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올 때가 있죠. 무슨 부분? 상법 규정에 의한 10분의 1을 적립하겠다. 이렇게 주죠. 그러면 상법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의 얼마? 10분의 1을 적립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기억하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건 전산 실무도 이론도 모두 다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 이익준비금은 주주를 보호할 목적으로 배당을 줄 때마다 회사가 적립하는 돈이에요. 네. 자, 그리고 기타 법정 적립금이라는 것도 법정 적립금의 대표적인 적립금으로 통합으로 표시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정 적립금은 이익준비금 말고는 없어요. 뭐 재무구조 계산 적립금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주주 목적 부분이었었는데, 근데 재무구조 계산 적립금은 현재
주주가 주인을 운영되고 있는 상장회사들은 실적을 이렇게 제재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은 재무를 통하는 목적으로, 주주를 보호할 목적으로 적립했던 건데, 그 부분은 더 이상 강제적으로 적립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현재는 이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은 법정 적립금이 아니라 임의 적립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올해 법정 적립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난 생각하고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을 적립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아닌 게 맞아, 여러분. 규정이 바뀐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부분, 상법위의 법령에 의해서 적립된 금액을 기타 법정 적립금을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이 이익준비금만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임의 적립금은, 자,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적립하는 부분. 그러니까 법에서 이만큼 적립하라는 규정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다. 그럼 건물 구입 대금으로 미리 무엇하겠다. 우리 이익 난 거를 좀 빼놓겠다. 이런 식의 관점이고요. 나는 미래에 빚을 갚아야 된다. 지금 사채 20억 발행한 게 있다. 이익 난걸다 배당 줘서 다 가져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래에 갚을 빚을 위해서 적립해 놓겠다. 감채 적립금. 자, 이익이라는 게 매년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해는 이익이고 어떤 해는 손실일 수도 있지 않느냐. 올해 이익이 많이 났으니 미래에 배당을 주기 위한 돈으로 좀 빼놓자. 배당 평균 적립금. 퇴직금 목적을 좀 빼놓자. 우리 그러면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라는 건 무엇이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적립되는 금액, 그게 임의 적립금, 회사 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사업확정 적립금이란 계정 과목도 있고, 감채 적립금이란 계정 과목도 있고, 배당평균 적립금, 그리고 결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좀 적립해놓자라고 하는 결손보전 적립금, 그리고 세법상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인세 규정을 배우셔야 좀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 때문에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립을 했다가 일정 기간 뒤에 상기하는 행위.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적립해서 가지고 있는 준비금 성격의 적립금들을 대부분 임의 적립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요, 임의 적립금이 이런 의미예요라는 거는 물어보지만 회계 처리 문제를 뭐 구체적으로 내거나 뭔가 한 적은 없어요. 재밌는 거. 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뭐 배당을 준다. 그러면 배당을 줄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분괘 정도까지는 묻지만 나머지 임의 적립금 쪽의 문제는 거의 내고 있지 않은 실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근데 우리는 결손이 날 수도 있으니까 또는 미처리 결손금.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내가 벌어들인 당기 순손익을 차곡차곡 차곡 쌓아놨다. 일단 이익란에 들어갈게요. 그럼 당기 순이익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던 부분 중에 앞에서 얘기했던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배당을 주거나 또는 다른 잉여금 정리하는 부분을 가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다 하고도 남겨져 있는 게 무엇이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다만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 내용들이 요목조목 써 있는데 거기에 보여지는 건 과거에서 무엇한 거? 넘겨받은 거. 그래서 전기에서 넘겨받은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우리 어디에 손익계산서에서 넘겨받은 당기 순이익을 무엇한 거? 합친 금액이 우리 무엇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인다.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 설명할 때 여러분 노마자 1번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정기에서 넘겨받은 금액에 당기순이익을 합쳐서 나온 금액이다. 그래서 이 노마자 1번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반드시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과 무엇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말고 여러분 우리 모두 있을까요? 결손금은 그렇게 그럼 결손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회사가 다 이익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손이 나면 일단 회사가 뭘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기에 결손이 났어요. 그럼 당기 순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면 당기순손실이 음수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익이었을 때는 플러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지금 전기에서 넘겨받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00이었고요. 당기에 손실이 발생된 건 150이었대요.
그럼 마이너스로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얼마가 남겨진다? 50. 그럼 여러분, 미첩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글씨가 바뀐다? 미처리 결손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리 결손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린 서식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메뉴는 미첩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글씨로만 보여요. 근데 그 메뉴에 들어가면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이익이고요. 다음 연도로 넘기는 금액도 미첩은 이익잉여금입니다. 라고 하면 그 상태로 끝나져요. 우리가 실제 수험서에서 보는 형태. 근데 회사가 지금 결손이 나서 미처리 결손금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했던 노마자 1번 자리가 미처리 결손금으로 알아서 바뀌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 결손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로 용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서식 이름은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메뉴 이름은 외부에 있는 건 바뀌지 않고요. 안에서만 서식이 자동으로 모두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 미처리 결손금은 그대로 다음 연도로 무엇한다? 우리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다만, 그거 넘겨줄 때요. 뭐가 있다라면, 아, 우리 이 미처리 결손금 충당할 수 있는 성격들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 그것으로 무엇하겠다? 채워넣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전이라고 해요. 보전. 그래서 보전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것도 어디에서? 우리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그 보전 결정을 했다라면 그 보전의 내용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무엇할 것이다? 이월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한 보전 결의가 없었다라고 하면 미처리 결손금 노마자 1번 자리 금액이 그대로 다음 연도 넘어가는 결손금이 돼요. 근데 누구와 똑같이 우리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결의해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과거에 결의해서 갖고 있었던 돈을 무엇하겠다? 나 금년도에 이입해서 쓰겠다. 그리고 나는 얼마를 처분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제가 이걸 프로그램 얘기할 땐 노마자 2번 자리, 노마자 3번 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2번과 3번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고 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겠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든지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했던 요 부분의 금액은 며칠 날짜 기준으로 정리된 거? 12월 31일자로 정리가 된 거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당기에 기수가 몇 기라고 하면 우리 당기가 5기라고 한다라면 5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회계 연도를 쓰고 있다. 그러면 요 부분은 5기 12월 31일자죠. 근데 이입과 처분 또는 보전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시면 요 부분은 다음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12월 31일 결산 연도를 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날짜에 모든 직원이 퇴근 안 하고 업무를 볼 수는 없다. 우리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확정인 부가가치세 신고도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예요. 업무를 그날 다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부가세 신고에 의해서 매출 금액도 확정이 되고 매입 금액도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일하는데 여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몇 개월이다? 3개월. 그래서 우리 보고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법인세를 신고하고, 그쵸? 납부도 하고, 그리고 그때 재무제표도 완성이 된다 그랬죠? 그럼 다음에 1월 1일부터 언제 사이? 3월 31일 사이 한다라고 했죠. 끝내는 날짜가 이 날짜죠. 그러면 이 이입과 처분에 대한 결의는 이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부분, 결산서는 이 날짜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지고 이월되는 금액은 사실상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여지는 미처분 또는 미처리 결손금 또는 이익잉여금은 노마자 1번 자리라고 알려드리는 그 자리의 금액이 동일하게 맞춰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결산서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주주총회를 열겠죠. 그 주주총회에서 무엇 할 것이다? 결정을 할 거거든요. 결정된 게요 자리에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기록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는 절대로 무슨 부분, 처분된 또는 보전된
또는 이입된 내용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머릿속에 계속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서식에도 직접 입력하는 것도 누락하시면 안 되고, 회계 처리도 누락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 이 수업이 전산실무 수업할 때 했었던 얘기들하고 다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기 2월 결손금은 기업이 결손을 보고한 경우에 보고된 결손금 중 다른 잉여금으로 보전되지 않고 이월된 부분으로서 당기 결손금 처리 계산서에 뭘 말한다? 차기 2월 결손금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점두 개까지는 노말자 1번 자리 얘기고요. 3번은 지금 요 얘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남겨진 금액. 다만 결손금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는 무슨 부분? 차기 2월 이익잉여금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재 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서식을 붙여드렸죠. 그래서 이 서식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메뉴. 그 안에 가면 회사가 이익 상태이다.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보일 거고요. 회사가 손실 상태이다. 그럼 메뉴 안에 가면 결손금 처리 계산서로 이름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고 저희 잠깐 쉴게요.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노마자 1번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노마자 1번에 있는 미처리 결손금. 자, 요 부분은 반드시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요? 재무 상태표에 있는 미, 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금액과 무엇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또는 미처리 결손금과 무엇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온 노마자 1번,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요. 요 자리까지가 무슨 부분이다? 보고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라는 의미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노마자 2번과 노마자 3번. 또는 여기 결손금 처리라고 하는 노마자 2번. 자, 요 부분에 대한 건 무슨 부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요. 주주총회. 그럼 여러분, 주주총회는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음 연도인 잉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 결산서에는 요 부분이 영향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왜 결산서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걸 자꾸 강조해 드리냐면 시험 문제에 지금 무슨 부분?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부분이 자본에 영향을 준다라고 시험 문제를 내신 분이 있어요. 사지선다 문제 낼때 절대로 영향을 줄 수가 없죠. 네,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왜냐면 12월 31일자는 금년도로 얘기하면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 얼마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 미처리 결손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이입에 대한 부분의 결정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또는 주주총회에서 실제 그 날짜까지 결정을 못 보면 4월 달에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노마자 2번과 3번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결산서에는 실제 반영이 되지 않아요. 재무 상태표는 절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마자 1번 강조해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결정에 의해서 요 부분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무슨 부분? 이익은 플러스의 성격이 될 거고요. 누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뭐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성격이 됩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남겨진 잔액이 뭐가 되는 것이다?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차기 2월 미처리 결손금. 요 부분이 무슨 부분? 우리 다음 기수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기수에 뭐가 된다? 다음 기수에 우리 기초가 되죠. 이거는 정기분 재무제표 할때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서식을 보여드린 부분이에요. 이익잉여금 처분이에요, 여러분. 이익잉여금 처분과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이제 배당금 처분 얘기가 교재 바로 나와져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러니까 이익잉여금과 관련돼서 집계되는 부분이 있죠. 자본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 한번더 점검을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뭐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의 이익이 났는지, 얼마의 손실이 났는지, 그래서 자본에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지,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회사는 계속 결손 중 상태여서 우리 무슨 법은 결손금 자체가 늘어나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등장하는 게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입니다.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 그럼 수익계정 같은 경우는 우리 무슨 법은 여러분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이었어요? 원래 수익은 대변의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변의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등장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매출이겠죠. 그럼 매출이라고 분개를 계속 누적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감을 하게 되면 대변했었던 수익이 어느 변으로 차변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마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무슨 계정이다?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하게 되죠. 또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 모은다라고 해서 집합손익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대변했던 매출이 차변으로 보내지면서 우리 대변의 손익이라는 부분으로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원래 어느 변에 발생이 돼요, 여러분?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급여이든 아니면 매출 원가이든 우리 어쨌든 차변에 비용 계정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계정을 마감하게 되면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합손익 계정 차변에 등장이 되죠. 그러면 집합손익 계정을 T계정처럼 놓고 보시게 되면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는 요 손익계정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어느 변에 대변에는 수익과 관련된 계정들이 모두 다 집계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누구에 대한 부분, 비용과 관련된 계정들이 모두 다 집계가 되어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분명히 차변과 대변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일치한 경우는 거의 희박이에요. 일치하지 않다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다 해서 수익이 더 크면 이익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우리 비용이 더 크면 손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어디로? 우리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쪽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 손익계정에 집계하는 것까지. 그럼 이 부분을 실제 손으로 다 분개해야 되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수익계정을 찾아봤더니 수익이 15개다. 그럼 여러분, 이 수익계정 15개가 이 분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비용계정을 찾아봤더니 현재 50개이다. 그러면 50번의 이 분개를 직접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분개를 알아서 해주고 있더라.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다른 쪽에 있지 않고요. 어느 부분, 우리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하는 쪽에 메뉴 쪽에 가시면 우리가 결산재무제표라는 메뉴가 모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가시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우리는 뭘 누르겠다? 전표 추가를 누르자. 자,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수업을 안 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자격증에서는 이 문제를 아예 안 내요. 회계 2급이라고 하는 급수가 원래 개인 사업자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안 내니까 개인 사업자 결산하시라고 하면 이 분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재무상 때문에 금액이 계속 안 맞아지는? 그러면서 왜안 맞지 하고 계시는 이 분개를 해야죠. 손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쓴다는 건 일을 줄일 목적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전표 추가한다? 손익계산서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가면 전표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에 분개 처리가 모두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 평가이익, 처분이익, 외환차익, 외환산이익, 자비이익, 자, 요 부분들 모두 다 무슨 계정 여러분? 수익이죠. 자, 그럼 제가 아까 수익 계정은 대변에 있다가 우리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한다라면 차변에 가서 없어지고 다 차변으로 등장했죠. 그 대변에 누가 등장할 것이다? 손익이 등장할 것이다. 손익 등장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이고 그리고 비용은 원래 발생 장소가 어디이다? 차변. 그래서 우리가 계정을 마감한다고 하면 대변으로 가서 비용 계정이 없어지면서 손익 계정 차변에 집계가 될 것이다. 지금 보시면 무슨 부분? 도급공사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직원 급여, 상여금, 퇴직 급여 모두 다 비용 계정이죠, 여러분. 다 대변에 등장한 거 보여지시죠? 다 대변이죠. 그리고 어느 부분? 차변에 손익이라고 들어오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전표 추가라면 이 분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들이 안 맞으면 이게 맞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 그러니까 컴퓨터가 실수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시면 돼요. 요즘에 상용화 컴퓨터들은 워낙에 개발들이 잘 되어 있어서요. 특수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서 조작을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 키가 요 안에 탑재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실 건, 이건 업무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시험은 잘안 내요, 여러분. 이 시험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다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착출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그다음 그럼 여러분, 손익계정에 모여 있었던 부분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T계정으로 놓고 봤더니 T계정을 놓고 봤더니 손익이라고 하는 집합손익에 가면 우리는 수익이 대변에 모여 있고 비용이 차변에 모여 있다. 그래서 수익이 더 크면 나는 이익이라고 얘기할 거고 비용이 더 크면 나는 손실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 부분들은 모두 다 손실이든 이익이든 모두 다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자본에 있는 잉여금 쪽으로 일단 대체가 되는 거죠. 다만 이익이면 잉여금이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겠지만 손실이면 결손금으로 쌓일 거예요. 어쨌든 이쪽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러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손익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먼저 얘기할게요. 프로그램에 가면 자, 법인 개인 구분해 드렸고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손익 계산서 그리고 무슨 부분? 전표 추가 키가 있다. 거기서 전표 추가 키를 하면 이게 된다라고 써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손익 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하면 수익과 비용을 마감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익과 손실이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도 무엇 되고 있다? 가치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표 추가 키를 두번 누르라는 게 아니라 전표 추가 키를 한번 누르시면 우리 손익 계산서 마감과 당기 순손익을 어디로 대체하는 거?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회사가 이익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익이 나면 수익이 더 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수익이 100이고 비용이 70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30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가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부분? 우리 손익계정 차변에 등장이 되고 대변에는 자본으로 넘어가는 잉여금이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항상 분괴 유출은 어떻게? 선을 긋고 내리면 된다겠죠? 그럼 이쪽에 손익이 들어올 것이고 차변에 대변에는 잉여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럼 지금 차변에 손익, 그리고 대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당기 순손익 잉여금에 무엇하였다? 대체했다라고 해서 적유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금액은 이렇습니다라고 나와져 있죠. 이 회사는 16억 5,600이라고 하는 이익이 난 회사네요. 됐어요. 그래서 전표 추가가 이것까지 모두 다 세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위에 보려진 건 무슨 부분? 내가 손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럼 차변에 손익이 있고 대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이죠. 그리고 손실이라고 하면 나는 대변에 집합손익, 그리고 차변에 무슨 부분? 이익잉여금 쪽에 속해져 있는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춰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또 하나. 우리 프로그램에 가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을 안 쓴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는 이익난 회사만 보여드렸지만 결손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결손금도 2월 결손금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프로그램에서 전표 추가를 하면 그 다음도 같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든지 이제 고런 부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뭘 하시게 되면 우리가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으로 바뀐다? 2월자로 바뀌어 버려요. 근데 전표 추가를 두번 하는 게 아니고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하면 이것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문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무슨 부분? 나 전기에서 넘겨받은 거랑 당기에 벌어들인 거랑 더해서 나 미처분 얼마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처분에 대한 걸 전기 거랑 합산하려고 보니 미처분을 그냥 누적으로 쌓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구동이 안 된대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전기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일단 어디로 대체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대체를 해요. 그러면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버려요. 원래 이게 대변에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나는 2월
이익, 잉여금이 있었다. 그거를 차변으로 상계 처리하고요. 다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대변에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여러분 앞에서 무슨 부분? 우리 여러분 앞에서 뭐 했었죠? 우리 앞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 손익계정에서 미처분을 넘겨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당기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기분의 미처분을 지금 전기 거랑 합산을 해야 되니까 전기 거를 다시 미처분으로 대체를 시켜버려요. 프로그램에서 다시. 그러면 전기 거 미처분이랑 당기 거 미처분이 더해지는 거죠. 더해져 있는 금액을 무엇한다? 375번 2월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대체해서 합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자동 대체되는 분괴가 그럼 전표 추가를 하면 나와져요. 그러니까 전표 추가가 3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정으로 집계시키는 거, 대체시키는 거 하나.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판별이 돼서 이익 나면 잉여금을 증가시키고 손실이 나면 결손금을 발생시키는 부분.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은 미처분 계정 과목을 쓰지 않고 2월 계정 과목을 쓰니까 전기 거를 미처분으로 대체해서 당기랑 합산을 시키고 그 합산된 미처분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부분까지. 그래서 실제 세 개에 대한 행위가 한꺼번에 전표 추가로 형성이 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이면 그냥 자본금 쪽으로 대체가 되면서 끝나지는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안 복잡해요. 우리가 이익 났는지 손실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슨 부분 자본금으로 정리가 돼서 끝나집니다. 법인만 이렇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전표 추가 때 나오는 부분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전기 거 2월을 대체한 부분. 자, 이 부분은 전기와 어느 부분, 당기 거를 합산해서 어디로? 우리 375번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부분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가 이익이 난다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손실 난건 전기 걸또 깎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잉여금이 무엇되기도 하더라? 감소되던데요? 감소될 수 있죠. 올해 결손이 나면. 그래서 그 부분 정리가 되고, 그리고도 잉여금이 남으면 그 잉여금만 미처분 넘길 거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요. 결손이 난 상태면 결손을 계속 모으겠죠. 그 경우는 예하고 똑같습니다. 네. 우리 이 미처분에 대한 결손금을 2월로 넘겼다가, 우리 다시 무슨 부분? 당기 들어오면 2월 된 결손금에 대해서 다시 미처분으로 넘겨놨다가 다시 무엇하는 거? 당기 거랑 금년도 결손이랑 두 개를 더해서 2월로 다시 넘겨줍니다. 그런 행위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 위치 알려드렸어요. 저희 결산 때 그거 한 번은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업은 결산 때한번 수업해요, 여러분. 그리고 왜 그다음부터 못 보냐면 시험에서 안 내니까요. 안 내는 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자격증 반의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시험은 낸 것만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3점, 뭐 4점 이렇게 그냥 받는 거거든요.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과 관련돼서 이제 배당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엔 상장이 아닌 비상장도 배당을 주는 회사가 매우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금에 대한 건 배당률을 협의하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우리 한 주당 몇 퍼센트의 배당을 주자라고 하는 주식 배당률을 협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당금이라고 하는 건 현금 배당이든 주식 배당이든 어떻게 계산이 된다? 발행된 주식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은 배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당을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주식에 배당을 주면 회사가 이익 난 거에 대해서 주주한테 배당을 주면서 나도 배당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발행된 주식 수에 자기 주식 수 보유가 있다라면 자기 주식 수를 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행된 주식 수에서 자기 주식 수를 빼고, 그리고 우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주식 배당률을 곱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배당금. 그래서 우리 전산 실무할 때 여러분,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가 봤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현금 배당 자리가 있었고, 주식 배당 자리가 있었고, 그 밑에 배당률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 이 주식 배당률을 넣었던 거예요. 주식수와 주식 배당률을 넣어서 나오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원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원래 있는 부분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요, 지금 어느 쪽에 지금 제가 오른쪽에 보여드린 부분,
자, 지금 보시면 이익준비금, 현금배당, 주식배당 이렇게만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만들어진 난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랑 2는 그 난이 보이고요. 스마트A는 그 난이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배당률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걸또 작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처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사회에 의사록이라는 걸 작성하셔서 무엇한다? 보관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에 도장도 찍혀 있고 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배당은 크게 언제 주느냐? 주는 시기. 자, 그거를 결산이 끝나고 주는 배당. 그런 걸 정기배당 또는 연차배당 또는 우리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어요? 결산배당이라고도 한다겠죠. 그래서 그런 배당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 결산이 끝나고 주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뭐가 많아서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이 많아서 요거 가지고 금년도 중간에 배당을 주겠다고 결의를 했다. 그러면 그걸 중간 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당은 현금 배당이라고 하는 돈으로 주는 금전 배당인 현금 배당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무엇으로 주는 주식으로 주는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주식을 준다는 건 회사의 무엇이 자본금이 사실상 증가하는 배당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배당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정기 또는 연차 또는 결산 배당은 현금 배당도 주식 배당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간 배당은 현금 배당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배당에서는 절대로 주식 배당이 동반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앞에 써드릴 때 무슨 부분 금전 배당의 2분의 1을 자 무엇으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합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그 금전에 뭐라고 써드렸어요, 여러분? 중간 배당이 있고 무슨 배당이 있다. 정기 또는 연차 또는 결산 배당이 있다. 이렇게 써드렸죠. 그럼 여기에도 현금 배당이 있고 이 자리에도 현금 배당이 있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써드린 부분이에요. 대부분들이 이익준비금 적립하세요라고 하면 정기배당의 현금배당에 곱하기 10분의 1만 적립하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아니에요. 중간배당으로 주었던 것도 적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배우셨던 부분이 실제 업무에도 그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사회 이사로 그런 걸 내용을 기록하시는 거고 결의가 끝나지면. 그러면 지금 노마자 1번 자리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갔더니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2월 이익잉여금이 있고 그리고 중간 배당액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럼 저희가 중간 배당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배당은 내가 전기에서 넘겨받은 2월 이익잉여금이 있다. 이게 양수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럼 그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무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시총회에서 배당 주겠다고 결의한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됐을까요? 그리고 무엇으로? 음수로 기록합니다. 왜냐면 내가 아직 처분하지 않고 넘겨받은 2월 이익잉여금을 무엇하였다? 중간 배당은 사용했단 얘기가 되죠, 여러분? 그럼 썼으니까 우리 갖고 있는 돈에서 빼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음수로 기록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여기 정기, 연차 배당은 이미 적립금과 이익잉여금 처분이라고 하는 이 노마자 2번과 3번의 무슨 부분? 이 정기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현금 배당은 요 자리에, 주식 배당은 요 자리에, 현금 배당이 있으면 이익준비금의 얼마라는 부분을 또 기록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특이점 설명드릴게요. 자, 현금 배당은 자, 반드시 뭘 확인하셔라.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인한테 배당을 준다? 그러면 원천징수 안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주주가 누구이더라? 개인이더라. 그래서 우리 회사는 주주 명부를 봤더니 여러분 이게 주주가 누구인지가 궁금해요라고 해서 주주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주주 명부라는 게 있어요. 주주 명부. 그러면 이 주주 명부에 가면 누가 몇 퍼센트씩 주주를 갖고 있다는 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주 명부는 무슨 신고할 때 신고가 들어간다고 표현해 드렸죠? 법인세 신고 때 냅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시 제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법인을 설립했다. 그럼 최초 때 제출 한번 하셔야 돼요. 최초. 그리고 나서 우리 주주 명부 바뀐 거 없는데요. 우리 회사 올해 2기예요. 근데 전년도에 우리는 주주가 A씨가 있고 B씨가 있고 C씨가 있다. 2023년
연도에 설립을 했어요. 이때 설립을 했고요. 그럼 일기겠죠, 여러분. 일기. 자, 일기 때 A씨는 현재 60%를 가지고 있고, B씨는 현재 30%를 갖고 있고, C씨는 현재 10%를 갖고 있다. 그러면 최초 설립했을 때 법인세 신고하는 시기가 있죠. 그때 반드시 제출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됩니다. 자, 이때는 2기가 되겠죠? 2기. 자, 그런데 변화가 없대요. 변동이 없다. 자, 변동이 없으면 신고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변동이 없으면 법인세 신고 때 별도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최초 거 그대로 갔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자, 그리고 2022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3기 거를 신고합니다. 근데 이때 가서 봤더니 우리 주주명부가 바뀌었답니다. 중간에 바뀐 사실이 있었겠죠? 그래서 A씨는 현재 몇 프로가 되고, A씨는 현재 40%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B씨는 30%를 가지고 있고, 근데 60이어서 40으로 바뀐 부분에 20이 빠졌는데, 그거를 C가 가진 거로 바뀌었대요. 그럼 C가 지금 현재 30%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주에 대한 내용의 비율이 바뀌었네요? 반드시 제출합니다. 이거 제출 안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붙어요, 여러분, 법인세법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세 신고한다라고 할때 결산이 끝나면 항상 주주명부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A가 20%를 지금 C한테 넘겼잖아요. 그러면 A는 C한테 넘길 때 양도세 신고했는지도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비상장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양도세 신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양도세 신고 부분 뒤에 추적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이익 나고 있는 회사이다? 그럼 이익 가지고 양도세에 해당되는 양도금액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거대로 양도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고는 안 하지만 회사의 주주이고 관계가 있다면 그 안내 정도는 해주세요. 양도세 신고 꼭 하세요. 저할줄 모르는데요. 세무사 찾아가세요. 라고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양도세만 전문을 신고하는 세무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개인한테 주주명부를 봤더니 A, B, C 모두 다 개인이다. 그러면 개인 주주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주주가 개인이었다라고 하시면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뭘 떼라? 세금을 떼라. 그래서 우리 현재 세법상 몇 프로이다? 14%. 근데 지방소득세는 별도.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해요? 14%라고 하는 소득세에 몇 퍼센트를 떼게 되어 있다? 10%. 이렇게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요 금액의 10%란 표현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10%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소득세의 10%란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징수하실 부분. 그래서 원천징수는 15.4%를 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 제가 14%뗀건 일반 배당이에요. 우리가 고액 배당인 분들이 있어요. 고액 배당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배당입니다. 자, 법인에게 배당을 주었다? 원천징수 없습니다. 네, 세법상 원천징수를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신경을 쓰셔라. 그래서 저희 가끔요, 회계 처리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는 15.4%를 뗐다고 하는데 누구한테는 안 뗐대요. 그래서 예수금 금액이 내가 주는 배당 전체 금액, 현금 배당 전체 금액이 15.4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인이 껴 있을 거예요. 주주 중에 법인이 있을 겁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현금 배당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상법 규정에 들어가서 봤더니 배당을 언제까지 주라고 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1개월 이내 준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게 상법 규정 때문에 돌아다니는 용어예요. 그런데 아직 안준 배당이 있더라. 미지급 배당금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미지급 배당금이 있다라면 주주총회 결의 1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 되면 우리는 무엇한다? 준 것처럼 본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지급 의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3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의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하시라? 원천징수 신고하시라. 이건 이전 관계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법은 주주총회 하는 날짜가 우리 주총회 날짜가 총회 1위. 이 날짜에 결정을 다 봤다는 거 여러분 결의가 끝나야 되고요. 결의가 안 되면 주주총회 다시 할 거니까 우린 결의가 끝났습니다. 이 날짜가 2022년도 며칠 뒤였다. 아이고 2021년도로 갈게요. 2021년도 3월 20일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요 부분의 날짜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3개월 경과. 그러면 19일까지가 딱 3개월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3개월 경과 시점은 언제이다?
우리 2021년도 우리 6월 21이 되겠죠. 자, 그럼 3개월 경과되는데 이때도 무슨 상태다? 나 아직도 안 줬는데? 미지급 배당금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을 결의하고 바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 회계 처리해놨을 거거든요. 이거 유동부채죠, 여러분. 자, 이 상태이다. 그럼 무엇해라? 준고처럼 봐라. 지급 의제로 봐라. 그래서 지급 의제로 우리 무슨 신고해라? 원천징수 신고하세요.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 7월 10일까지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가산세. 근데 여러분, 원천징수 신고를 안 하면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붙는 거예요. 같이 붙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를 하시라는 거 강조해드렸던 거고요. 자, 주식배당은 반드시 기억할 건 무엇이다? 액면배당이다. 그래서 주식에 액면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액면배당합니다라고 표현한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엇할 수는 없다. 초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배당을 줄때 이런 것도 고민하실 거. 근데 시험에서 이런 걸낸 적은 없어요. 우리는 이것까지는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주식 배당 분기 문제를 내니까. 그래서 액면 배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주식 배당을 배당률에 의해서 주식 배당률에 의해서 배당금을 계산해 보니 500만 원을 주식 배당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변에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한다? 딱 500만 원이에요. 여기에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에 대한 부분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본금으로 넘어가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중간 배당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간 배당은 노마자 1번 자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언제예요? 자, 전기에서 넘겨받은 사건과 우리 언제? 이 부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벌어들인 이익이나 손실이 모이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금액은 사실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건이 모여서 집계되는 자리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나 무엇을 줬다? 배당을 준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몇번 자리에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노마자 1번 자리인 4번 중간 배당의 자리에 무엇 하셔야 된다? 요게 기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자리는 무엇으로? 음수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음수.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 요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자, 중간 배당은 누구밖에 안 된다? 현금 배당밖에 안 돼요. 절대로 주식 배당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 배당은 제가 계속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을 주장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 당기에 벌어들인 당기 손익을 가지고 배당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벌어서 갖고 있었던 돈을 무엇하겠다? 우리 지금 정기 배당하기 전에 배당을 한번더 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기 성과 배당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전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준다. 그래서 전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배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소위 말해서 다른 사항이 없더라면 이 자리에 100이 있는데 나는 중간 배당을 120을 주겠다? 이런 일은 없단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는 거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줄쓸수 있는 돈이 100밖에 없는데 내가 120을 쓰겠다고요? 마이너스 120? 그럼 여러분, 이 자리가 뭐가 생길까요? 마이너스 20이 생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배당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차피 임시총회 다 모집합니다. 그래서 임시총회 하겠다라고 공고하고요. 그리고 모이는 거예요. 비상장은 상당히 쉽죠. 본인들이 이사와 의사록 만들어서 임시총회 했다라고 하고 무슨 부분 과반수 찬성했다라고 할 거고 그리고 배당을 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1번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란에 중간 배당금 란에 무엇하시라? 차감으로 기록하셔라.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를 계속 음수로 쓰시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차감한다는 얘기는 음수로 쓰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중간 배당금도 무엇하게 되어 있다? 이익준비금. 여기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세요. 노마자 1번 자리에는 이익준비금 글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익준비금을 중간 배당액에 대해서도 무엇하게 되어 있다? 적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시라고 했더니 실무자가 이렇게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회사가 중간 배당 결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 회사가 현금 배당을 얼마 줬냐고 물어봤더니 현금 배당을 지금 현재 5천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5천을 기록을 했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마이너스로 들어올 거고요. 근데 이 5천에 이익준비금은 얼마? 최소 10분의 1은 적립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500이 될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 부분을 적립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분개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맹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2월 이익 잉여금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2월 이익잉여금은 원래 잉여금 성격으로 자본을 증가시키니까 대변했었을 거라고요. 사용했으니까 차변에 기록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중간배당금 5천과 이익준비금 500이어서 나는 5,500을 썼다고 회계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무슨 부분? 나 아직 배당금 안 줬어라고 해서 미지급 배당금으로 일단은 결의 시점에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5천만큼. 그리고 이익 준비금에 대해서 얼마를 처리했다? 이익 준비금에 대해서 500을 처리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분기를 하고 중간 배당금 자리에다가 입력할 때 얼마만 썼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5천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재무상태표 작성 순서 알려드렸죠, 여러분? 무슨 부분? 제조원가를 작성해야 되는 회사는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하시고 손익계산서 작성하시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갔겠죠. 자, 그럼 다 작업하고 여기에 갔어요. 여기서 전표 추가도 했습니다. 근데 재무상태표에 가면 계속 뭐가 뜨냐면 500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계속 뜬다는 거예요. 자, 실수하신 게 뭐냐면 자, 지금 중간배당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익준비금 10분의 1을 적립해야 되는 건 맞아요. 10분의 1 이상을. 그런데 그 부분은 노마자 1번 자리인 여기 1, 2, 3, 4, 5라고 하는 부분은 기록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기록해야 된다? 이 자리에 기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익준비금 500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언제 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노마자 2번과 3번은 당기라고 했어요. 차기라고 했어요. 차기잖아요. 차기에 가서 연차분 처리할 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마자 2번과 3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회사가 올해가 5기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 연도를 쓰고 있다. 그러면 노마자 1번 자리로 12월 31일자 끝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의 작업은 6기에 가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우린 2번과 3번에 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으로 현금 배당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 이익준비금 여기다 기록하시고 분기 처리를 언제? 우리 6기에 가서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언제? 중간 배당금 줄 때는 회계 처리하시면 안 돼요. 이익준비금은. 그래서 우리 중간 배당금 시험 문제 낼 때요. 출제자가 오해 소지가 없게끔 내려면 가로치고 뭐라고 하냐면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내는 출제자도 있어요. 사실 그때 회계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런 상황을 벌여놓으셨더라고요. 자, 지금 원래 배당 얼마 줬죠, 여러분? 원래 배당 5천 줬어요. 자, 근데 이익준비금 제가 500 적립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건 5,500을 쓴게 맞아요. 그랬더니 그 금액이 차이가 생기니까 이분이 임의적으로 요 중간 배당 자리에 가서 마이너스 얼마를 쓴 거예요, 여러분? 5,500으로 고쳐놓으신 거죠. 그리고 요거 넣고 나니까, 아, 재무상태표에 가니까 아까 500이 안 맞다는 게 메시지가 이제 안 뜨더래요.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세무서에서 신고가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관할지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니네 배당 준거 세금 신고했더라. 그렇죠. 원천세 신고했겠죠. 근데 중간 배당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얼마로 했을까요, 여러분? 세금 신고요. 배당 얼마 줬어요, 여러분? 5천이요. 그쵸? 자, 그래서 세금 신고는 5천에 대해서 원천징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중간 배당 자리는 얼마로 기록한 거예요? 그 500이 자꾸 오차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뜨니까 5,500으로. 그렇게 입력하면 사실상 그 메시지가 안 뜨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넣어버린 거죠. 근데 세무서에서는 중간 배당 자리에 5,500이면 세금 신고도 5,500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혹시 법인이 있었나라고 확인할 거거든요. 근데 법인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 당연히 우리한테 연락이 오죠. 너 원천징수 신고가 잘못됐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연락 온 세무서 직원한테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게 5천이라는 중간 배당을 줬는데 500이 이익 준비금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입력하면 오류가 떠서 거기다 뒀다. 그럼 세무서에서는 얘기하죠. 그건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신고 잘못하신 건가요? 아닌가요? 이것만 물어요. 계속. 이분 원천 징수 신고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첨부되는 이익잃여금 처분계산서 신고는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 자리는 얼마로 넣는다? 실제 준 배당만 넣습니다. 그리고 이익준비금 500은 이 자리에 입력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마실 거. 그러니까 그렇게도 사고가 나온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공부는 하신 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된다고는 배웠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죠. 회계처리 언제 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모두 다 뒤에 가서 다 맞춰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지 마실 것. 그래서 지금 단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노마자 3번 자리인 이익잃여금 처분란에 기재하시고 회계처리도 당기분 처분 시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이 중간배당과 관련된 이익준비금의 회계처리는 안 언제라? 차기 연도에 가면 당기분 처분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거 회계처리할 거잖아요. 그때 같이 포함해서 하시라고요. 이해됐을까요? 그렇게 정리합니다. 처분 결의가 없으면 이익준비금 분괴만 단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시험은 이쪽이 되게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게까지는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자, 중간배당 얘기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배당 부분에 이제 회계처리 부분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중간배당은 회계처리는 연차배당 또는 결산배당 또는 정기배당이라고 해도 되겠죠. 뭐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를 대부분 공부하실 때 중간배당금 배운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재 부분에 대부분 보시면 중간배당을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당금 회계처리는 이래요라고 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동일해요. 다만 정기적인 배당인 건지 아니면 중간에 주는 배당인 건지에 대한 것만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배당과 동일하다. 그리고 중간 배당은 사실 여러분 회사에서요. 원칙적으로는 한번 실행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회 실행한다. 근데 간혹 저희 조카도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뭐 본인이 주식에 관심 있어 뭘 봤는데 배당을 여러 번 주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정관해요. 중간 배당을 줄수 있다. 근데 그 중간 배당을 분기 배당으로 명기한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때도 배당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년에 여러 번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중간 배당은 전기분 2월 이익잃여금을 넘겨받은 금액을 한도 내에서 한 번에 배당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원래 맞습니다. 다만 정관 약정이 있으면 여러 번 이루어지는 회사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자, 회계처리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맹목적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결의 시점에 배당을 얼마 주겠다라고 이제 확정을 했어요. 중간 배당도 임시총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차배당처럼 똑같이 이사회 의사록은 다 작성하셔야 되고요. 중간배당도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정관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에 명기 없이 나가는 경우들은 정관부터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기도 하죠. 자, 결의 시점의 회계처리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누굴 쓰자. 미처분 이익잃여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에서 넘겨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전기 2월 이익잃여금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얘 코드를 몇 번으로 쓰자, 375번으로 쓰자라고 했으니까 저는 차변에 2월 이익잃여금을 기록한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 곧바로 주지 않겠죠. 그래서 무엇하겠다?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해서 우리 이거 갚을 빚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의 계정 과목을 유동부채라는 데에서 처음 듣고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유동부채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지급을 하겠죠. 그러면 지급하는 시점엔 대변에 있었던 미지급 배당금 무엇하시면 되고요. 상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중간 배당은 무조건 무슨 배당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은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된다? 원천징수라는 게 동반돼야 되겠죠. 그러면 원천징수를 했으면
우리는 예수금이라는 회계처리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급한 거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또 하나 알아두실 것. 이제 답이 특이하게 등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등장이 되냐면, 아니, 내가 지금 시험 문제를 풀러 갔는데, 지금 결의 시점에 중간 배당금 회계처리 문제가 나왔다. 근데 답이 두 개로 나오더라. 어떤 경우는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답안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무슨 보험으로 중간 배당금이라는 것으로 차변에 기록되는 게 답안 공지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원칙은 뭐로 쓰는 게 맞다? 자, 얘를 1번이라고 쓰고 중간 배당금을 2번이라고 쓰면 여러분, 1번으로 기록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1번으로. 그래서 2월 이익 잉여금으로 기록하는 게 정상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이론상으로 얘기할 때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쓰시는 거고, 그런데 자, 이 중간 배당금에 지금 노마자 1번 자리 1번부터 5번에 있는 내용 중에 4번에 기록할 거잖아요. 근데 이 중간 배당금에 반드시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중간 배당금 500만 원에 대해서 결의를 했고 그 500만 원을 지급했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500이라는 걸 기록하셔야 되겠죠? 근데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사용한 거니까 이 자리에 뭐로 기록하셔라? 음수로 기록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1번의 형태로 무엇했을 때 내가 회계처리를 1번 형태로 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자동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1번 형태로 분개처리하면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입력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결산할 때 재무제표 작성에 작업의 부분에서 신경 쓸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간 배당금 마이너스 500을 넣고 회계 처리를 아니 500을 넣고 전표 추가키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전표 추가키를 해버리면 이 금액이 두 번의 분괴가 이루어져요. 이두 번의 분괴가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2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 자리에 금액을 넣고 또 처리를 해버리면 전표 추가했을 때이 노마자 1번 자리가 12월 31일까지 사건이어서 지금 분괴 처리가 이중 분괴가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업무를 하실 때는 무슨 부분? 일단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관련된 부분에 중간 배당이 있었다면 전표 추가를 하고 중간 배당금을 입력하고 처리를 한번더 하셔야 되는 중간 배당금에 대한 이 500만 원을 추후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구동에 능숙하지 못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으로 하는 분들은 지금 이 서식에 와서 작업의 순서가 일단은 이 500만 원 입력을 안한 상태에서 전표 추가라는 걸 하고요. 전표 추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부분? 우리는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를 띄어야만 이중분괴가 되지 않더라. 전표 처리했던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대체가 돼서 어떻게 금액이 반영되는지를 제대로 깨고 있는 분들은 이게 별로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면 계속 뭔가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지금 재무제표를 완성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오락가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메뉴를 모두 다 닫았다가, 심지어는 프로그램 모두 다 종료했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한 건이 500만 원에 대한, 500이 아니라 500이라는 금액이 2월 이익 잉여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서 우리가 감소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감소된 금액이 미처분으로 대체가 되고 그 미처분이 다시 500을 넣어서 정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자본 쪽에 금액을 깎아먹은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금액을 500을 마이너스를 넣고 회계 처리를 해버리면 그 마이너스 500이 다시 이익잉여금을 또 깎아먹는 붕괴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표 추가를 하고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누구를? 중간 배당금을.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형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불편하네. 그러면 아예 요 단에 무슨 부분, 금액이 들어오고 들어온 금액으로 무슨 부분, 자동으로 잉여금이 아니라 잉여금에 대한 부분 영향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회계 처리가 자동 형성되게끔 하자라고 해서 두 번째 방식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2월 이익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말고 중간 배당금이란 거로 회계 처리해라. 근데 중간 배당금은 개정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배당을 주는 방법이 중간에 줬느냐, 아니면 정기 배당을 했느냐에 대한 의미로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배당금이라는 게 개정 과목이 아닌데 코드를 만들어주고,
그 코드로 요 자리에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와서 전표 추가를 하면 중간 배당금이라는 부분이 무엇이 되고, 요게 들어오면 하나의 분기가 새로 생겨요, 여러분. 그럼 차변에 중간 배당금을 넣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차변에 있었던 중간 배당금을 전표 추가를 하면 대변에 얘를 없애버려요. 원래 계정 과목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잉여금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 배당금 차변에 있던 게 대변에 와서 없어지고요. 그리고 차변에 누가 정리가 된다. 2월 이익잉여금이 이때 정리가 돼서 우리 자본의 잉여금을 직접 감소시켜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지금 차변에 있던 건 대변에 가서 상계 정리되고요. 결과론 쪽 누구만 남아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분기했던, 이게 1번이 원래 정상이에요라고 했던 요 분기했던 거랑 얘랑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만 어디에, 여기에 무엇 하고 싶다? 자동 반영시켜 주겠다. 그리고 자동 반영시켜서 내가 누락하지 않고 마이너스 500이 들어오고, 그리고 요 분기를 자동 형성시켜서 무슨 부분? 재무상태표 작성에 잉여금의 차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겠다. 그럼 누가 더 편할까요, 여러분? 2번 형태가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은 두 가지가 등장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이 중간 배당액 4번 자리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자동 반영이 된다는 게 특징.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요 부분으로 처리했을 땐 우린 무엇 하시면 된다. 요 부분을 처리가 되면 전표 추가를 하고 그냥 끝냅니다. 전표 추가하고요. 더 이상 할일 없어요. 그럼 뭐가 더 편하다? 2번이 더 편하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자들이요.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지금 1번의 형태로 두니까 계속 사건 사고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질문이 와요. 우리가 이제 결산하거나 세금 신고할 때 되면 우리가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고객 지원센터가 정말 전화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더존이라는 회사는 실제 사용자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전화기에 불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방법을 개선해서 넣어주고 사용자가 더 쓰기 편하게, 그리고 뒤에 가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하는 게 낫죠. 그래서 2번의 방식을 추가시켜줬어요. 추가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AT는 아예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답봉지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답은 무엇이다? 중간 배당금을 답으로 냅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 보시면, 아, 얘는 계정 과목이 아닌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코드예요. 계정 과목이 아니라. 그래서 그 코드로 넣어주고 뒤에 가서 전표 추가를 하면 요 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분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차변에 있던 중간 배당금 대변에 가서 상계 정리가 되면 결과론적으로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1번의 형태인 분기가 올바른 분기였다는 거죠. 근데 세무사랑이 이제 중간에 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무슨 부분? 1번의 형태가 맞다로 공시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무 말 없이 중간 배당금으로 답공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이의제기를 했어요, 수검자가. 아니, 2월 이익잉여금이 왜 틀리냐? 중간 배당금 왜 맞냐? 중간 배당금은 계정 과목도 아닌데 반박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이 지금 현재 몇 개로 공지가 되고 있다. 세무사랑은 두 개요. 무슨 부분? 2월 이익잉여금도 맞고 중간 배당금도 맞다라고 공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준비하실 때 AT를 보느냐, 전산세무를 보느냐에 따라서 답공지 방법도 지금 다르다는 거죠. 반드시 숙지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는 1번 방식보다는 2번 방식을 더 권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간 배당금 중간에 나간 거 기억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차변에 중간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했으면 알아서 당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기인서서 작성할 때 벌써 금액이 마이너스로 반영이 되죠. 그럼 누락의 실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마이너스 500이 들어오면, 아, 나 정기분 거 정리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이익준비금을 무엇 해야 된다? 적립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캐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본금의 1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반드시 적립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캐치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2번을 권장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회사 가서 확인은 합니다. 왜냐면 회사가 1번을 선호하는 회사가 있고요. 2번을 선호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일이 두 번을 하더라도 전표 추가하고 내가 직접 마이너스 500을 넣더라도 무슨 부분,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고수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회사는 이 방식을 고수할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회사라면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사용해라 라는 거를 권하는 회사들은 2번 방식을 또 선호할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시험은 무슨 부분으로 가자? 우리는 중간 배당금도 맞고 2월 이익잉여금도 맞다. 누구는 전산 세무는 H는 무조건 뭐로 간다? 중간 배당금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출제위원들한테 사실상 요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동 반영하는 계정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중간 배당금은 계정 과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자동 반영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전표 추가를 해도 2월 이익잉여금을 깎아먹어서 배당금이 나갔다라고 뒤에 가서 상대적인 분괴가 자동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의미를 부여해주면 아무도 논란이 되지 않겠죠. 근데 시험 출제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금자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죠. 혼선을 빚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요 내용이에요. 프로그램에서 결의 시점 회계 처리는 중간 배당금으로 처리하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무엇할 수 있다? 자동 반영할 수 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이게 이론 시험만 보는 시험이면 이론 오해가 없어요, 여러분. 이론만 보는 시험이면. 근데 저희는 전산까지 같이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죠.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142페이지에 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회계처에 보시면 배당 기준일이 있고, 배당 결이 있고, 배당 지급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시기에 맞춰서 회계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배당 기준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 날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회사가 열심히 사업을 했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사업을 우리는 회계 기간에 걸쳐 산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회사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쪽에 쓸게요, 여러분. 회계 기간 또는 사업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부분에 대해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 얼마 벌었고, 얼마를 썼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산은 얼마가 늘었고, 갚을 빚은 얼마이고, 내 돈은 얼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제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긴 날이에요. 누가요? 우리 보고기간 종료일. 그래서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중에 이런 말이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자, 배당을 주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 무슨 부분? 배당 기준이라는 게 있다. 그게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결산일이에요. 결산일을 기준으로 며칠 전까지만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3일 전에만 취득하면, 왜냐하면 주식을 내가 보는 상황에서는 산것 같지만 그게 사서 상대편에 통지가 되고 정리되는 데는 한 3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식에 관심 있고 주식을 금년도에 사겠다. 그러면 12월 31일 결산일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해서 3일 전엔 사셔야 돼요. 근데 3월 31일이 장을 쉬는 날짜이다. 그럼 여러분 4일 전에 샀어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날짜가 배당 기준일이에요. 배당 기준일. 우리는 결산일로 보시면 됩니다. 또는 보고기간 종료일. 근데 여러분, 이 날짜에 주주총회 안 하죠? 다만, 그 날짜까지 벌은 거 가지고 주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처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후에 배당 선언일이라는 게 생겨요. 자, 배당을 선언했다라는 의미.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세금 신고도 하시고, 납부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배당 선언은 주주총회를 한 날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기 주주총회 일자가 무엇한 날짜이다? 배당을 선언한 날짜이다. 그럼 이 부분은 다음 연도가 되겠죠, 여러분. 다음 연도 언제예요? 1월부터 3월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주주총회에서 무엇한다? 결의한 날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 그럼 여러분, 이 부분, 주주총회 일자는요, 우리 서식에 입력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 우리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처분을 하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기록하는 서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우리 무슨 부분, 그것도 보여주세요라고 하시면, 상법 규정에 의해서 보여주세요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무엇으로? 주석으로 뒤에 붙여주셔야 된다.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류에 이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 다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을 거고요. 그 계산서에 가면 우리는 무슨 날짜를 입력한다. 여러분, 처분 확정일자가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그래서 처분 확정일을 입력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당기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실 때는 여러분, 이 날짜를 입력할 때요, 확정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처분 예정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당기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전기분에 이게 넘겨오는 거기 때문에 전기분 거 입력할 때는 확정일자밖에 없어요. 근데 당기분을 넣을 땐이 확정자 대신에 이 날짜에 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예정일에 대한 부분도 글씨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넣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날짜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정기주주총회를 공시하고, 그리고 실제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결정이 안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공시를 하고 다시 모여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3월 31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법인세를. 그래서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에 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가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끝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인세 신고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언제쯤 할것 같아요라고 하는 예정일을 기록해서 신고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분 확정일 또는 예정일은 법인세 신고 시에도 이 부분이 뭐 된다? 기록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써드릴게요. 법인세 신고 시 필수 기록사항이에요, 여러분. 이거 빠지면 전자신고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정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무슨 얘기 할까요? 주주총회에서 여러분 배당 주겠다고 결의 끝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주들 기다리라고 이렇게 줄 세워놓고 돈 나눠주시나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배당은 주지 못했다라고 해서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는 부채 처리를 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나눠주지 못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 회계 처리가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선언이 끝나면 모든 주주들이요,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나 개미 주주라고 하는 소액 주주들은 사실상 여기 참여 잘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배당이 얼마가 결의가 됐고 얼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역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뭘 발송한다? 회사는 이거 이런 회사가 하는 거예요. 회사는 주주들한테 뭘 줘라? 우리가 배당금을 지급하기 1주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이건 정해진 건 없어요. 반드시 1주 전까지 줘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업무상 내용을 좀 파악해 보면 1주 전까지는 보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급 1주 전까지는 주주들한테 무엇을? 배당금 통지서를 무엇한다?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금 통지서가 현금화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 제시 안 해요. 과거에는 며칠 이내 제시를 안 하면 네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뭐가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그 배당금 통지서 오면 여러분, 오른쪽 하단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금융거래가 되어 있으면 우리 증권사에서 주식을 샀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등록되어 있는 계좌로 무엇 된다? 입금된다고 다써 있어요, 사실. 다써 있고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들이 아닌 이상은 내가 금융권에 가서 제시해서 다시 현금화 시키는 일은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주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배당금을 지급하겠죠. 그래서 배당금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무슨 부분? 우리는 배당 선언일에 아직 못준 돈, 아직 못준 주식이라고 해서 정리해놨던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과 미교부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지급하는 거죠. 그럼 무엇 하시면 될까요? 상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요거 상계 처리를 이때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배당으로 선언된 금액을 실제 지급한 날짜를 지급일이라고 한다. 자, 주주총회 결의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는 게 보편이다. 그런데 미지급했다라면 몇 개월? 3개월 지급 의제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라. 이거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죠?
너무 많은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현금 배당은 반드시 무슨 신고요? 원천 징수 신고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15.4%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런데 원천 징수 신고하는 서류가 소득세에서 배울 건데, 여러분,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는 서류에 집계를 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요. 납부서를 뽑아서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무슨 부분도 같이 작성한다? 부표라는 것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부표. 자, 이 얘기는 지금 현재 배당을 주거나 이자를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배당을 줬는지 우리 그 부분을 기록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앞장에는 내가 근로소득세를 얼마 징수했다, 배당소득세를 얼마 징수했다, 이자와 관련된 소득세를 얼마 징수했다라는 것만 집계하고 그 집계된 부분 중에 무슨 부분, 부연 설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걸 부표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그거를 부속서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자나 배당은 부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 소득이 있는데, 금융소득이 지금 이자와 배당을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부표를 작성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셔야 되는 부분. 자, 시험 출제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아직까지 봤던 시험 중엔 전산세무 회계 시험 중에 전산세무 1급에서는 이자 배당도 원천징수 문제가 나오거든요. 거기 부표 최초 출제했습니다. 최근에요. 아마 금년도일 거예요. 제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면 금년도 처음 출제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성을 과연 했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표라는 걸 모르거든요. 이게 문제점 되게 많아요. 시험은 전부 다 출제하지 않아요. 근데 부표를 낸걸 보고 이걸 왜 내고 싶었을까? 근데 실무자들은 이거 작성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서류예요. 근데 처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뭐 부표라는 것도 작성하는 소득이 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메뉴를 지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요. 메뉴를 전부 다 열어주지 않고요. 일부만 열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탭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앞장이고요. 그 부분의 뒤에 붙는 서류들을 부표라고 해요. 근데 그 부표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5장 이상이에요. 장수가 꽤 많아요. 근데 시험은 앞장만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전산세무 1급이 부표라는 걸 처음 냈다라는 거죠. 네, 처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모는 해놓으세요. 부표를 작성해서 같이 내야 된다는 거. 국세청에서는 매번 권고를 합니다. 근데 이 부표가 빠졌다고 가산세가 붙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많아지고 있죠. 신고자들이.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회계처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배당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산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무슨 부분 12월 31일로 봐주셔라. 그럼 12월 31일 배당 기준일에는 우리 회계 처리가 없어요. 그냥 이익이 이만큼 생겼으니까 배당을 줄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없다. 누구와 관련된? 이익 처분과 관련된. 자, 그리고 나서 배당 결의. 자, 이 배당 결의일은 다음 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연도인 잉년. 잉년 언제부터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대체적으로 배당 결의를 하더라. 그런데 이 3월 31일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장 회사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비상장은 배당 결의를 하실 때요. 실질적으로 주주가 모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은 모였다고 써요. 그리고 이사회 이사록에 회의실에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거에 대한 배당 결의가 됐으며 도장 꾹꾹꾹 찍고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주주 명부를 열어봤더니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현재 주주이고 1인 주주는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지금 현재 60%를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의 와이프가 20%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의 아들이 또 20%를 갖고 있대요. 그런 회사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가족이잖아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설립을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록에 의해서 작업이 끝나기도 한다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현금 배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현금 배당에 대한 결의가 끝났다라고 하시면 저 요거 여기 화면 잠깐만 조정 좀 할게요.
또이 현상이 나오는. 자, 그래서 현금 배당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내가 갖고 있었던 2월 이익잔여금을 무엇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기존에 이익이 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실제 누가 증가가 돼요, 여러분? 차변에 손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대변에 누구로 대체를 받아요, 여러분?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를 받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자, 그런데 프로그램은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뭐로 대체하는 분괴가 중간에 이루어졌다. 2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지금 써드린 부분은 프로그램적인 입장으로 써드렸어요. 그러면 대변에 있었던 이익잉여금을 결의 이래 무엇하였다?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을 차변에 무엇하시면 돼요? 상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우리 이익잉여금에 있는 요거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항목은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있는 2월 이익잉여금을 상계 정리해 주시고요. 대변엔 미지급배당금이라고 하는 유동부채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사용 이 배당에 대해서 결의가 된이 사용이 확정된 날짜에 바로 안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유동부채 미지급배당금 정리하시고 주식배당 결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차변에 기록해 주시고 상계 정리 그리고 대변에는 자본 조정에 있는 미교부 주식배당금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으면 현금 배당이 있으면 우린 무엇을 이익준비금을 무엇한다? 적립.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뭐라고 얘기했다? 지금 지급한 현금 배당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에 최소 얼마 10분의 1 이상을 무엇해라? 적립. 최대 얼마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그럼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감소시켜 주시고요. 대변에 이익준비금이라는 걸 정리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2월 이익잉여금도 이익잉여금이죠. 미익준비금은 상법 규정에 의해서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이죠. 근데 이것도 무엇이다?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바뀌는 거 여러분? 계정 과목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본의 총계는 바뀌지 않죠. 그럼 여기 지금 주식배당과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지금 보시면 여긴 자본조정이 증가해요, 여러분. 여긴 이익잉여금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주식배당과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본 쪽이 감소하면서 자본 쪽이 다시 증가하는 꼴이죠. 그러면 이두 가지에 대한 회계 처리는 자본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본의 총계는 불변입니다. 네, 변화하지 않는다. 그럼 자본의 총계에 영향을 주는 건 우리가 배당 가지고 얘기할 땐 누구이다? 현금 배당만 자본 총계에 영향을 주고요. 주식 배당은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 왜 적립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는 줄어들지만 누군가는 다시 증가해요. 그런데 무슨 부분? 내가 갖고 있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지만 이 무슨 부분? 우리 법정적립금이나 임의적립금이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감소하면서 이익잉여금이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총계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사지선다에서 물어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는 날짜. 그럼 배당을 지급하실 땐 현금 배당은 반드시 원천징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시험은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마세요라고 출제를 하시면 진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 내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변에 있었던 유동부채 차변으로 보내서 무엇 하시면 돼요? 상계.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정리시켜 주시고요. 대변엔 우리 무슨 부분? 소득세 징수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배당소득과 관련돼서 징수했던 예수금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돈 지급한 거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배당은 무슨 배당이다? 액면 배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본금 배당 주겠다라는 금액만큼 증가시켜 주시고, 내가 갖고 있었던 대변에 자본 조정으로 있었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 무엇 하신다? 상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당이 끝나고 나면 재무 상태표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느냐? 벌써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 배당은 실질적으로 돈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익잉여금이 무엇한다? 감소를 가져온다. 2월 이익잉여금 감소시켰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돈이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배당을 줄 거니까 그러면 우리 현금이 무엇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보통 예금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자산이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순자산의 유출을 가져오는 게 현금 배당의 특징. 자, 근데 주식 배당은 사실상 위치만 바뀌는 일종의 뭐가 된다? 무상증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상증자라고 하는 부분은 위치가 바뀌어서 자본금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부분. 그래서 재무 상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익잉여금이 무엇되고요? 감소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본이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대변에는 자본금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무엇되는? 증가하는. 그러면 동일한 금액이 감소되고 동일한 금액이 증가하니까 우리는 재무상태표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본의 총계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 요거하고 관련돼서 우리 어디 가시면 우리 교재에 143페이지 가시면 팁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배당의 특징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 이거 왜 써드렸을까요, 여러분? 시험에서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한 번쯤은 좀 보고 가셔야 되는 부분. 자, 우리 주식 배당은 자산의 유출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돈이 나가지 않고도 무엇이 가능하다? 배당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 그래서 순자산 유출 없이 배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좋은 점이에요. 현금 배당은 일단 내 돈이 나가야 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본의 총계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자본의 총계는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불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건 여러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요. 자, 배당을 주는 자. 그러면 주는 자는 누구의 입장일까요? 자본을 형성하는 사람의 입장. 그러면 주는 자의 입장은 단편적으로 결과를 써드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누가 감소해, 여러분? 이익, 잉여금이 무엇하더라? 감소를 하죠, 여러분. 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무슨 부분? 아, 나돈 줄, 현금 배당할게. 그러면 우리 미지급 배당금 계산했다가 상계 정리하고 돈이 나갈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현금 등을 주었다라고 바로 쓸게요. 그래서 현금 배당은 이렇게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을 한다라면 자본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증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결론만 쓴 거예요, 여러분.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어차피 상계에서 없어지니까. 그런데 주는 자 입장이 있다라면 누가 있을 것이다? 받는 자 입장도 있죠, 여러분. 받는 자. 자, 받는 자 입장에서는 뭐가 될 것이다? 투자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 자산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투자 자산에 가서 봤더니, 자, 여기서 구분하죠, 여러분. 우리 무슨 배당과 무슨 배당에 대한 걸 구분해라. 현금 배당. 자,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우리 돈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세우면 차변엔 현금 등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 등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상대편에는 누굴 써주시면 된다? 영업의 수익 계정인 배당금 수익 계정을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 계정을 기록.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 배당 어떻게 하기로 했죠? 받는 자 입장. 이거 유가증권 때 수업했던 부분이에요. 자, 주식 배당은 실제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무엇한다? 회계 처리는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안 한다. 그럼 분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대신에 내가 지금 받은 주식 수가 있으니까 주식 수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뀔 것이다. 그래서 변경된 주식의 수와 그리고 내가 샀던 금액의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금액 나누기 수량 했는데 수량이 늘어났으니 그러면 단가는 뭐가 될까요? 변경이 되죠? 그리고 오히려 단가가 떨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식의 수와 변경된 단가를 무엇으로? 주석으로 공시하시오라는 얘기만 했죠,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되는 얘기죠. 그게 세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받는 자의 입장인 투자자의 경우는 자산 및 수익의 증가로 보지 않는다. 누구는? 주식 배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석에 우리 주식의 수와 그리고 장부가액, 주당 장부가액을 무엇한다? 수정한다. 결론적으로 주석 공시하는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수와 우리 취득에 대한 단가를 수정해서 기록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3번이 유가증권 쪽에서 출제할 수도 있고요. 자본 쪽에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번의 좋은 점이 뭐였어요, 여러분?
당장 돈은 안 나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출 없이 무엇할 수 있다? 배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배당금 계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무엇으로 모셔라. 여러분, 우리 배당률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몇 퍼센트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배당률이고요. 거기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 제가 그걸 안 써드렸네요. 거기에 금액을 환산해야 되니까 액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 주실 땐 우리가 발행 주식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한 주당 액면가액이 있겠죠, 여러분? 그럼 이 액면가액을 곱하고 여기다 곱하기 배당률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지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발행의 주식수가 뭐가 된다? 증가되는 거죠. 주식 배당은 무상증자라겠어요, 여러분. 자본금은 증가할 거라겠죠. 이익잉여금은 줄지만 그래서 돈이 나가진 않지만 주식수가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발행한 주식수가 증가가 됐으니까 발행 주식수 곱하기 배당률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요. 그러면 과거, 미래에 내가 줘야 되는 배당은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 전년도하고 똑같이 배당률이 2%여도요, 발행 주식수가 늘었기 때문에 배당해야 되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미래에 배당 압력이 무엇될 것이다? 가중될 것이다. 당장은 돈이 안 나가지만 추후에는 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지금 좋은 점과 나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양반되는 부분의 내용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 2, 3, 4꼭 기억을 좀 해주실 것. 시험은 4번까지보다는 3번까지 가장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또 되고 있고요. 자, 요 부분은 지금 교재에는 없는데 한번 보고 갔으면 해서 저는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무상증자, 주식을 배당했다, 주식을 분할했다 라고 했을 때 변하는 부분. 여러분, 무상증자도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죠? 근데 자본금은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배당했다. 그것도 여러분 제가 가장 대표적인 무상증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미리 봤지만 무슨 부분이요?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의 총배는 바뀌지 않았어요. 위치만 바뀌었었잖아요. 자, 주식 분할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을 무엇하는 거?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쪼갤 수도 있고 금액을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라든지 주식 배당이라든지 주식의 분할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은 자본의 합계는 또는 자본의 총계는 무엇한다?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세 가지는 자본의 합계, 총계라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변동은 없다라는 게 특징. 자, 지금 현재 무상증자를 놓고 봤더니 자본금은 무엇한다?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익잉여금 무엇할 것이다? 감소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 가능이라고 써드리고요. 요게 무슨 표시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별 표시해드렸죠. 그래서 이별 표시해드렸고, 무슨 부분? 이익잉여금 중에 법정 적립금만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소라는 부분이 더 맞는데, 이렇게 감소 가능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의 배당. 여러분, 주식 배당은 지금 무슨 부분? 이익잉여금 무엇할 것이다? 당연히 감소하죠, 여러분. 그리고 자본금 무엇할 것이다? 당연히 증가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무상증자도 그렇고 주식 배당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불변 써드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액면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고 액면으로 증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본잉여금 쪽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 자, 주식의 분할이란 건 주식을 제가 쪼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5,000원짜리 액면가 5,000원짜리를 2,500원으로 지금 주식을 무엇했다? 분할했다. 그럼 여러분 숫자만 늘어나는 거지 실제 금액의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에도 변화가 없고 자본잉여금에도 변화가 없고 이익잉여금에도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분할은 전혀 영향을 안줄 거고요. 주식의 배당과 무상증자는 무슨 부분? 위치만 그냥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총계는 이세 가지 용어는 다 변화가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부분에 넘어가시면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게 이제 등장이 됩니다. 자, 미처리 결손금은요, 내가 결손이 났는데
전기에 가지고 있었던 2월 이익 잉여금 있었다. 근데 그거하고도 정리하고도 정리를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남겨져 있는 결손금은 다음 연도 넘겨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회사에서 봤더니 우리 회사가 전년도에는 이익이고 금년도엔 손실이다. 그러면 제가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 넘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년도에도 결손이고 금년도도 결손이고 우리는 지금 4년째 결손 상태다. 그러면 전기에서 넘겨받은 결손금에 당기 결손금이 무엇될 것이다? 당연히 더해지겠죠,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아까 왜 노마자 1번 자리에 가면 1번 부분 말고요. 2번,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 부분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2월 미처리 결손금 또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회계 변경 누적 효과라든지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 있었다라든지 중간 배당 또는 당기 순손익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무엇할 것이다? 가감할 것이다. 더하거나 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론으로 남겨져 있는 우리 결손금이 여전히 있다라면 그게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얘기세요. 자, 이 결손금 처리 순서는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었던 2월 된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그 부분하고 먼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가 갖고 있었던 적립금. 그럼 여러분 이익잉여금은 세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어떻게요? 자, 처분됐습니다라고 해서 갖고 있었던 적립금이 있었고요. 아직 처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던 미처분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처분했습니다라고 해서 갖고 있었던 부분 중에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이 있었고 그리고 미처분이 있었다. 그럼 미처분은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의 미처분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법정 적립금 중에 임의 적립금, 아니 법정 적립금 중에가 아니라 적립금 중에 임의 적립금이 있고 기타 법정 적립금이 있고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요두 가지는 누가 봐도 법정 적립금이었었고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었던 그 적립금, 이익잉여금에 갖고 있었던 적립금으로 무엇 하겠다? 정리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전한다라고 얘기해요. 보전. 그래서 우리 임의적립금하고 먼저 정리하고, 그런데도 결손금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기타 법정 적립금에 있는 돈이 있으면 요거와 먼저 정리하고, 아, 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이익준비금과 정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요 부분부터 요이 부분까지 있었던 건 이익잉여금에 있었던 거죠. 그죠? 이익잉여금에 갖고 있던 적립금이에요. 그런데 이거로도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어느 부분? 자본잉여금이 있었죠, 여러분. 자본잉여금에 있었던 걸 가지고도 결손금을 무엇할 수 있다? 보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결손금 처리 순서가요. 우리가 2015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법 규정 개정이 되면서 무슨 부분? 지금 제가 위에 써드렸던 부분은 보편적으로 회사가 이 순서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게 보편적이긴 해요.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왜 이런 순서대로 하고 있냐면 기존에는 이게 규정에 정해져 있었거든요. 상법 규정에 이 순서대로 무엇해라? 보존해라. 역만들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기업의 무엇으로? 자율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에서 못 내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결손금 처리 순서를 1, 2, 3, 4 순서 빠른 순서대로 정해라. 찾아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상한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 과거 문제가 아직도 수록되는 수험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면 안 돼요. 자율 선택이니까. 다만 제가 여기다 순서적으로 써드린 건 회사가 보편적으로 결손이 났을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열어서 그 자본에 있는 부분이랑 누구랑 결손금이랑 상계 처리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상계 순서가 요 순서를 대부분 따라가고 있어요. 과거부터 했었던 순서를 준용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자율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에 하나 알려드릴 건 우리가 자본잉여금으로 갖고 있었던 금액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자본잉여금의 계정 과목 대표적인 게세 가지였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 자, 그세개 계정이 등장이 됐다. 그래서 난 자본잉여금을 갖고 있었다. 그럼 난 자본잉여금에 있었던 그세 개를 내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느냐? 절대 정리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쓰거나 자본금에 무엇하는 보전하는 전입하는 경우 말고는 절대 내 마음대로 잔고해서 제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결손, 보존,
결손 보존이 아니라 보전. 지금 이게 결손 보전 순서예요. 결손 보전하거나 무슨 부분? 우리는 다른 부분에 무엇하는 거? 대체하는 거. 그럼 자본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또는 자본 잉여금에 있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 할인 발행이 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무엇할 수도 있어요? 상계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자본 전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 전입. 그래서 결손 보전과 자본 전입 이외에는 무엇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정리 못해, 여러분. 주주와의 거래에 의해서 잉여금으로 생겨져 있는 자본 잉여금은 지금 뭔가 요건이 있었을 때만 써요. 그두 가지 요건이 보전과 자본 전입이에요. 이두 가지 말고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에서 마음대로 제거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험은 낸 적은 없습니다. 결손난 회사를 시험 문제를 안 내는데요. 자, 우리 지금 회사가 결손이 났어요. 그럼 결손금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어디에? 재무, 제표에 가서 보니 전기 2월 미처리 결손금이 있는 게 아니라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결손금하고 먼저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도 우리는 계속 결손이다? 그럼 그게 다음 연도 넘어가니까 차기 2월 미처리 결손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월 이익잉여금하고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아, 이거 여러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표 추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도 이 부분이 있었다라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뭐가 될 것이다? 대변에 있었던 거 상계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 미처리 결손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처리 결손금은 차변에 등장하는 계정 과목이었잖아요. 우리 앞에서부터 쭉 변천을 보시면. 자, 그리고 우리 미처리 결손금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무슨 부분? 이익 잉여금에 있는 이미 적립금과 무엇하겠다? 우리 보전하겠다. 또는 나는 법정 적립금이 있는데 그 법정 적립금과 무엇하겠다? 우리 정리하겠다. 아, 나는 자본 잉여금도 있었는데 그 자본 잉여금과 무엇하겠다? 정리하겠다. 이런 모든 회사가 이세 가지가 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만 있을 수도 있고 2번만 있을 수도 있고 3번만 있을 수도 있고요. 2번과 3번만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법정 적립금만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정리하는 거. 그러면 저는 미처리 결손금은 당연히 대변으로 없애주시면 되고요. 대변이 없어지는 요 금액은 지금 차변에 있는 금액이 합계 금액이겠죠. 그러면 나는 이미 적립금으로 갖고 있었던 사업확장 적립금이 있었다. 그거로 정리할 수 있으면 그거로 정리하시고. 아, 나는 이미 적립금은 없어요. 저희 회사는요. 근데 현금 배당이 있어서 법정 적립금의 성격인 이익준비금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익준비금하고 무엇 할수 있다. 우리 상계 정리할 수 있다. 보전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자본 잉여금에 감자 차액이 있었대요. 그러면 무엇 할수 있다? 보전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적립금, 이건 법정 적립금, 이건 자본 잉여금이죠. 세개 계정을 다 가져오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 꺽쇠 표시해드린 부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이 있다라면 그 계정 과목을 가져와서 무엇 할수 있다? 이렇게 보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회사마다 회계 처리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까지의 상황은 며칠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12월 31일 사건이겠죠. 내가 손익계산서에 뭐가 있었다? 나 당기 순손실이 있었네. 그러면 여러분, 집합계정에서 다 미처리 결손금 대체 받겠죠, 여러분? 근데 나는 전기에서 넘겨받은 미처분이 있다? 그럼 12월 31일자 이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도 처리를 못한 건 다음 연도 넘긴다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주총회에서 무슨 결정해요? 우리 미처리 결손금이 있는데 이번에 보전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하겠다고 결의를 해요. 그러면 정리 결의가 끝나면 당연히 장부에 있는 거 가지고 결의를 했겠죠. 그러면 요 붕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처리 결손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언제 한다? 처분 확정일에 하시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이거 나타나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손난 것도 알아두셨으면 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시험 목적상으로는 잊으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오지를 않아요. 네, 나오질 않습니다. 모두 다 이익난 회사로 배당 주는 것만 계속 물어보고 있어서. 자, 그다음 예제 부분 가볼게요, 여러분. 예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제. 자, 다음 보기 중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묻네요.
그럼 여기서 물어본 키워드는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럼 이익잉여금의 항목을 크게 나누면 우리는 임의정립금, 그리고 법정정립금, 미처분이 있었죠. 자, 기업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되는 금액. 이거를 계정 과목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 이익 준비금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부분은 이익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액면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때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여러분. 자, 요 부분은 어디에 속해, 여러분? 우리 자본잉여금에 속하죠. 자본잉여금. 그러면 요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입니다. 자, 감자를 행한 후 주주에게 반환되지 않고 불입자본으로 남는 금액.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가 지금 감자를 하는데 준 돈이 더 작단 얘기인 거죠. 그럼 뭐가 될까요? 감자 차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자 차액. 자, 감자 차액은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처럼 자본 잉여금에 속하는 거죠. 네, 자본 잉여금이고요. 그다음 장래에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적립한 금액이래요. 자, 목적으로 적립한 금액. 그럼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사업 확장 적립금. 자, 이 적립금은 우리 무슨 적립금이다?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적립금, 임의 적립금입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익잉여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을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몇 번, 여러분? 1번 되셨어요. 결론적으로 계정 과목을 물어보고요. 분류시켜 준 거죠. 그래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에 대한 구분을 물어봤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자본금 1,000만 원인 회사가 현금 배당 자본금의 10%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자, 주식 배당도 자본금의 10%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여러분, 현금 배당은 얼마를 주었다? 1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얘기고, 자, 주식 배당도 동일하겠네요. 1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 실시한 경우 이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최대 금액은 자본금의 얼마이다?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그러면 자본금의 5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나는 최소 얼마를 적립해라? 현금 배당이 있으면 현금 배당금의 얼마이다?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라. 이게 최소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친절하죠. 현재 재무상태표상 이익준비금의 잔액은 50만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익준비금은 앞으로도 얼마를 더 적립해야 돼요? 450. 왜냐면 2분의 1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에 도착하려면 450이 적립이 돼야 500만 원에 우리 무엇 돼요? 도착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익준비금 최소 금액은 현금 배당 금액의 10%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100만 원 곱하기 10% 하시면 되겠죠. 그거 풀로 전 여기다 100이라고 벌써 쓴 거고요. 여기 100만 원 곱하기 10%이니까 10만 원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10만 원. 이거 사지선다로 문제 출제가 되면 이렇게 출제가 돼요. 분기하시라고 하면 당연히 무슨 부분? 자, 지금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익준비금에 대해서 분기해라.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쓴 거니까 차변에 뭐라고 쓰시고요. 2월 이익 잉여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누구 써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자, 당장 돈안 준다고 했죠. 그러면 유동부채인 미지급 배당금을 기록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이다? 100만 원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식도 바로 안 주죠, 여러분.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해서 얼마 기록해 주시면 되나요? 100만 원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100만 원 기록해 주시고. 자, 현금 배당이 있으면 우리는 2분의 1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익 준비금도 얼마를 최소 10분의 1은 적립하자. 그럼 1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나는 얼마의 이익잉여금을 사용했다? 210만 원의 이익잉여금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분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물어본 건 누구만 물어봤다. 이익준비금 최소금액. 그래서 1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까지 모두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자본 쪽은 실제 우리가 이익잉여금이 아마 자본 쪽 수업 중에 제일 길었을 거예요. 근데 이익잉여금이 긴 이유는
업무적인 내용이 좀 많이 가미가 됐죠. 근데 절반 이상이 다 업무적인 얘기예요. 시험은 그렇게 안 낸다는 거죠. 시험은 우리 교재에 있는 분괘 정도만 숙지를 하시면 시험 보시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다만 급수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전산세무 1급이라고 하는 또는 TAT 1급이라는 시험을 보시게 되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고 처분에 대한 분괘를 해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처분 확정일자를 일반 점표에 가서 입력하고 그리고 노마자 2번과 3번에 있는 거 무엇 하시면 돼요? 분괘하시면 되겠죠. 노마자 3번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대로 정리하는 거고 노마자 2번은 뭘까요? 내가 갖고 있었던 적립금 없애라고요. 그러면 원래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으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차변에 누가 들어올까요? 나 이번에 배당 주는데 과거에 모아놨던 적립금 뺏었을 거야. 이런 의미로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쓸수 있는 2월 이익 잉여금 더 늘어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괘가 추가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세무 1급이라고 하는 급수의 단골 손님처럼 시험 문제 진짜 열심히 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중간 배당했다. 내가 배당금 주려고 이 처리해놨다. 그럼 배당금 주는 분괘해봐라. 그리고 원천징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시험지에 꼭 줍니다. 원천징수가 있으면 예수금 처리하시고 원천징수 고려하지 않는다라면 예수금 고려하지 말고 그냥 끝냅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금은 본인들이 회계 처리해놓고 배당금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라 라고 하면 미지급 배당금 상계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 배당금 줬다란 문제가 나오면 중간 배당금 처리하고 미지급 배당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교재 부분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어요. 업무만 책갈상이 좀 많은 거죠. 그리고 항상 이사회 의사라고는 항상 동반이 돼서 붙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관의 규정 없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 배당 주시는 회사에서 정관의 중간 배당 얘기가 없으면 꼭 정관을 먼저 수정하시고 이사회 의사록 작성하시고 배당금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느라고 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은 마무리하겠습니다.